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호르몬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호르몬 불균형의 7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만성피로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피로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신기능이 저하된 부신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여성분들의 경우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졸음이 쏟아지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에너지 생성량이 떨어져서 피로를 쉽사리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이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호르몬 수치의 변동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에스트로겐 결핍 시 우울증이 쉽게 나타나게 되는데 폐경 이후의 흔한 증상이죠. 세 번째로는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입니다.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을 겪는다면 호르몬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성분들이 특히 더 많이 겪는 만성 여드름, 특히 턱에 나는 턱드름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 호르몬 과잉 때문에 피지 분비가 과다해져서 여기저기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PMS 증후군으로 생리 전후로 특히 턱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억력 감퇴, 건망증 같은 건데 이게 폐경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비율이 불균형해지게 되면 기억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에스트로겐이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소화 불량, 복통입니다. 이 소화기관은 굉장히 다양한 수용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거나 너무 부족하다면 소화 기능에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여성분들 많이들 겪으시죠? 불규칙한 생리. 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21일에서 35일 주기로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비율이 깨지게 되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배란이 어려운 다낭성 난소증후군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죠. 자,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호르몬 불균형의 최대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코티솔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분비해서 힘이 딸려서 고갈이 됐어. 그러면은 부신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부신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성성기능도 저하가 되게 되고요. 부신기능과 성성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도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세 가지 축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호르몬 임밸런스, 호르몬 불균형을 치료하는 방법. 자, 요약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운동, 건강한 식단, 영양요법. 자, 예전 영상에서 부신기능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식습관을 개선시키고 긍정적 사고를 하며 운동을 하셔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영양제도 드셔야 한다. 다섯 가지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영양요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호르몬의 3대축인 부신기능을 살리는 세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미네랄, 자연강장제, 아답토젠. 이제 세 가지 제품 콕하고 찍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고함량 비타민 B군 선리서치의 투퍼데이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 그리고 부신기능을 살리는 아답토젠, 이 세 가지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분들은 이렇게 세 개만 드시면 대부분 호르몬 불균형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성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 중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됩니다만 에스트로겐은 프로게스테론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은 쉽게 고갈되고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과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증, 에스트로겐 도미넌스입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에스트로겐은 더 안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대사가 되는데요. 특히 식이 및 환경 호르몬, 제노스트로겐 등의 영향으로 가속화가 됩니다.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뭐 I3C, 베리류, 십자가 채소들, 소이, 플락시드, 아마씨유, 그리고 로즈마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엑서사이즈, 운동과 오메가3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 무너진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여성 전용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내추럴 팩터스의 에스트로센스, I3C, DIM, 설포라판,
로즈마리 추출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스트로겐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돕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텍스 프로게스테론 효능작용입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제품 에스트로센스와 바이텍스를 동시에 드시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고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교정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드실 때는 꼭 이 두 가지 제품 같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지 잘 모르시고 어떤 제품 드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제품을 콕콕 찍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제품들은 아래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